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보안 기능과 관련한 설명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퀘어 5에서 적용되는 보안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보안 정도가 강력하게 이렇게 제공되는 기능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웹스퀘어 자체 기능만으로는 보안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적용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웹스퀘어 5 이외에 보안에 대해서 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솔루션과 연계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웹스퀘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스케이프와 관련된 설정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스케이프 설정은요,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이제 막아주는 설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용 컴포넌트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나 인풋 캘린더,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것이 입력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적용할 때 저희는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실행 스크립트 자체를 막아주고 치환해서 이제 실행이 안 되게끔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입력과 관계된 컴포넌트들은요, 일일이 속성에 보면은 이 이스케이프란 속성이 있는데 일일이 true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도 디폴트가 true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true에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풋 박스 하나만 그려보고요. 자, 이 인풋 박스에 보게 되면요, 속성은 여기 보면은 escap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크게 합니다. 요 escape를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true로 안 바꾸셔도 돼요. 디폴트가 true예요. 얘 읽어보시게 되면.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 스크립트의 어떤 이런 문자열들을 이제 escape 문자로 이제 변환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적용되지 않게끔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false로 하면은 escape 문자가 변환돼서 실행이 돼버리거든요. false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입력용 스크립트에서는. 입력용 컴포넌트에서는요. 그리고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어나 인풋 캘린더나 입력하는 데서는 그냥 별다른 설정 안 하시면 알아서 막힙니다. 실행 스크립트 넣어도 걔네들이 실행 안 되게끔 알아서 저희들이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러한 어떤 레이블 같은 경우 문서에 나와 있는 입력용이 아닌 단순한 라벨을 표시하는 그러한 경우 텍스트 박스나 스팬이나 이런 것들 있죠? 단순한 라벨을 표지할 때, 이제 BR 태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두 줄로 나타내게 하는 거. 요런 것들은 사용하실 때는 이스케이프를 false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런 것들은. 입력용이 아니니까. 입력용이 아닐 경우에는 두 줄로 표시할 때 BR 태그를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텍스트 박스나 스팬 같은 입력용이 아닌 컴포넌트에서는 이스케이프를 볼수록 적용해서 이게 변환이 될수 있도록 치환 처리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입력용 컴포넌트는 쓰시면 안 됩니다. escape false 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scape와 관련한 속성을 웹스퀘어 5에서 보안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저희 SP5 버전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것도 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XML 소스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이 화면 소스에 대해서 WPATH 기능을 이용해 JS로 변환하잖아요. 실제 웹브라우저에 소출하는 건이 JS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JS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 보시게 되면 알아볼 수 없게 난독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ML 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난독화되어서 들어갑니다. 이러한 난독화는 보안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암호화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암호화를 했을 때는 완전히 패킹해가지고 못 알아보게
해주죠. 근데 이 난독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툴을 통해서도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독화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는 지금 스크립트 적용까지는 안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프로퍼티 보시게 되면은, 자, 웹스퀘어 관련한 프로퍼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W팩과 관련된 설정을 좀 주실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선택하고 프로퍼티 보신 다음에 웹스퀘어 설정에서요, 맨 아래쪽에 있는 이 W팩과 관련된 설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W팩, 이제 요 난독화 해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대해서도 뭐 미니파일 처리할 수 있게끔 여기서 옵션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CSS나 혹은 그리고 디버그 코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요런 기능들 다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 필요하신 경우에, 뭐,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는 난독화가 안돼 있잖아요. 얘도 레벨에 따라서 난독화 시켜줄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보안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안성, 취약성 검사하면은 다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웹스퀘어만 가지고는 사실은 소스 암호화 처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난독화까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WPAC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SP5에서는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그렇게 난독화하는 기능이지 암호화까지 적용하는 기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전 방식에 비해서는 소스 코드의 보안성이 좀 높아진 부분은 있기는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난독화는 해주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비교를 해보면 이 XML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난독화되어서 WPAC으로 변환되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뭐 작정하고 이제 뭐 변환 툴을 돌려서 쓰게 되면은 쉽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기능을 많이 요구를 할 때는 아마도 공통 개발자라면 보안 솔루션과 연계하는 부분, 그러한 작업들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요. 웹스퀘어 5 자체만으로는 강력하게 보안 기능이 설정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보안 기능 관련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자를, 파일 업로드할 때 확장자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설정 파일에 보면 이 서버 컨피그라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이쪽이 서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업로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탭, 업로드. 이쪽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일 크기나 뭐 중복 났을 때 어떤 파일명으로 붙여두는지 이런 것들 내용을 볼수 있고, 또 하나가 여기 있는 Allowed 익스텐션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확장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확장자는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deny 시켜주는 확장자도 있습니다. 요게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실행 파일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상 허용을 하지 않죠. 이런 허용하지 않는 확장자에 대해서 제어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강력한 보안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확장자 제어 정도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에서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을 보시려면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다 적용해서 이 기능만 가지고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UI 쪽 관련해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을 연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공통 개발자라면 그러한 연계 작업들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외부 솔루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돼서 웹스퀘어 5 안에 이러한 기능들이 같이 협업돼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 타사의 제품을 제가 함부로 넣을 수는 없는 상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협의가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교육할 때 공통개발자 교육에서 새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공되는 자체적인 기능은 이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개발 가이드 아까 열어놨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심화 가이드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네요. 심화 가이드. 여기에 45번, 여기 45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문서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성능 개선 가이드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성능과 관련된 그러한 가이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에 좋지 않은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스 코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문서는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GG 압축에 대한 허용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웹스퀘어 설정 파일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우리 툴을 잠시만 볼게요. 조금 전에 보안 설명하면서 제가 이 서버 컨피그를 잠깐 봤었죠? 여기 말고 이번엔 클라이언트 컨피그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자, 문서에 있는 대로 어느 파트냐면 리소스 파트예요, 여기. 리소스 파트에서 여기서 오버뷰가 먼저 보이는데 저는 리소스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중간쯤 있죠? 여기요. 리소스 보셔야지 나옵니다. 요 리소스 탭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압축과 관련된 컴프레션 보이시죠? 엔진 캐시에서 얘를 GZIP으로 사용할 건지 아닌지 GZIP 압축을 하면은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좀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true로 거의 사용을 합니다. 디폴트가 true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설정이 웹스퀘어에서 기본 설정 파일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굳이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도 기본으로 true가 적용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는 그렇고 만약에 false로 돼 있으면 true로 바꿔주셔야 GZIP 압축이 적용이 된다. 그러한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컴포넌트에서 이제 적용할 때 성능 최적화 관련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전 시간에 이제 UI UX 반응형 적응형 설명하면서 탭을 한번 그려봤었죠. 이 그려진 탭의 속성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아까 탭 그려진 거 다시 한번 제가 좀 꺼내볼게요. 아, 이건 그리드였네요. 탭을 보겠습니다. 탭 봐야 돼요. 탭을 보는데 탭의 전체 속성을 볼게 아니에요. 전체 속성이 아니라 탭 안에 있는 컨텐츠의 속성을 볼 겁니다. 이 컨텐츠의 속성에 보면은 몇개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 Always Draw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 그리게 되면은 항상 Always Draw가 False로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False냐 True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탭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always draw를 3개 다 true로 하잖아요. 얘네들을 다 false로 되어 있는 걸 true로 하게 되면은 화면을 그려줄 때이 3개의 탭의 내용을 모조리 다 그려요. 다 그린 다음에 로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탭 간에서 탭 1번에서 로드하면서 2번이나 3번에 있는 객체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딩 할 때는 이 always draw를 true로 푸는 게 좋기는 하나,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그리는 옵션인 true를 쓰게 되면요, 성능이 느려져요. 왜냐하면 올라오면서 아직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을 녀석들을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가 false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네들 그려줄 때 처음에 딱 로딩을 할 때는 첫 번째 탭만 그려줘도 되잖아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탭은 각각 클릭할 때 그려도 돼요. 그러면 이탭1 화면만 그려도 되니까 화면 로딩이 훨씬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Always Draw를 False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True로 쓰는 경우는 1번 탭 부르면서 2번 탭의 특정 컴포넌트를 건드려줘야 돼요, 스크립트로. 근데 얘를 False로 해놓으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코딩들은 좀 피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꼭 써야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피해주고,
2번 탭에 있는 객체에 접근할 때는 탭에 보면은 이벤트 중에 탭이 로드하면서 발생하는 온탭 로드라는 이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별로 선택할 때마다 로드될 때마다 해당하는 탭 안에 있는 객체를 여기서 건드려주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컨텐츠의 always true 속성은 false로 쓰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true로 하게 되면 개발은 편할지 모르지만 성능 관점에서 안 좋아요. 첫 번째 탭만 그려줘도 될걸 갖다가 탭 열려있는 거다 그리면은 탭 많을 땐 정말 느려져요. 그러한 부분들 성능의 관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false로 쓰는 것을 거의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딩 시간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디폴트로 false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탭이 뭐 두세 개밖에 안 되면은 뭐 true로 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그래도 저는 always draw는 false로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딩 관점에서 개발을 편하게 할 때는 true를 써줄 때가 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요런 코딩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는 문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굳이 툴에서 안 봐도 되고, 이 데이터 리스트에 보면은 셋 데이터를 넣어줄 때 셀별로 셋셀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 제이슨 형태로 로우별로 넣어줄 수도 있고, 한 방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넣어줄 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데이터 리스트에 API를 한 번씩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반영이 일어나요. 지금과 같이 얘가 몇 건인지 모르겠으나 루핑을 돌고 있는데, 자, 지금 셋셀 데이터로 여러 건 넣고 있어요. 그리고 루핑이 돌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10건이라 그러면 4개의 컬럼을 넣고 있으니까 40번 셋셀 데이터를 해요. 그럼 화면에 40번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넣고 반영하고, 하나 넣고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그냥 쓰면은. 그래서 API를 적용을 하실 때, 예를요, 화면의 반영을 잠깐 스톱하는 게이 set broadcast를 이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리스트의 API예요. 얘는 set broadcast를 false로 하게 되면요, 이 데이터들을 화면에 반영은 안 해요. 처리는 하되. 내부적으로 처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탈 건수가 10건이다 그러면 40셀에 대해서 싹다 넣어주고 나서 화면 반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한 다음에 다시 셋 브로드캐스트를 트루 트루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두 개를. 그러면 화면에 그때 반영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화면에 반영하는 걸한 번밖에 안 하니까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얘를 한 번씩 화면에 반영하고 또 셋셀 데이터하고 화면에 반영하고 셋셀 데이터하고 하면은 속도가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성능적인 관점에서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API를 좀 빈번하게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데이터 리스트 관련해서는 셋 브로드캐스트를 일단 멈춰놓고, 그 다음에 다 적용한 다음에 풀어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리스트 하나 그려놓고 그리드뷰에 바인딩 시켜놓은 다음에 제가 여기 문서에 표현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반영 처리를 해보세요. set broadcast를 적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PI들 성능적인 관점에서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요거는 우리 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아까 클라이언트 컨피그 쪽에 보면은요. 요 JS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은 뭐 모듈 추가한 게 없죠? 뭐 WRN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돼 있는 걸로. 요 JS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JS를 추가할 때 익스터널 모듈을 쓰고 있는데요. 얘네들 자체를요. 그냥 쓰지 말고 여기 문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어싱크 옵션을 true로 줘가지고 쓰게 되면은 JS 파일 받을 때 어싱크 파일로 동시에 적용을 해서 좀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용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요 방향대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옵션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옵션 추가되면은 어싱크 옵션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모듈 쓰는 뒤에다가 지금 어싱크로 저렇게 직접 하드코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요거는 우리 툴에서 모양이 추가되면 그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파일 로딩 순서를 이와 같은 기능으로 어싱크 방식으로 해서 동시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과 관련돼서 이 W팩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소스 자체를 아까 암호화가 아닌 난독화한다 그랬죠? 이 난독화의 핵심은 소스를 미니파이 하는 겁니다. 미니파이 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툴에서도 결국에는 보면은 이 W팩에 있는 요 JS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XML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얘보다 얘가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딩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JS가 장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UI 툴 요즘에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JS로 변환해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추세에 맞춰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이 W팩이 사실은요, 보안 때문에 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안적인 기능은 사실은 좀 약하고, 난독화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보다 성능의 측면이 훨씬 더 좋아요, 얘는.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감소하니까 로딩 시간도 감소하고 메모리 사용량도 감소했고,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는 게이 WPack JS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WPack 빌드 전과 빌드 후에 소스 비교가 나오죠? 딱 봐도 소스가 미니파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량이 작다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요거는요, 하나의 뭐랄까 예시라고 한번 봐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타사에서 적용한 예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고, 거기서 캡처했던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둔 게 아까 쥐집 압축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처리를 하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런 Common Scope JS가 파일이 압축되지 않아서 엄청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쥐집 설정은 우리 웹스퀘어에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 와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 쪽에 적용한 부분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크기를 이제 이 쥐집 압축 처리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처럼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놨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웹스퀘어 캐시와 관련된 설정들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이제 이거는 지금 모바일 사이트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캐시 설정을 해줘야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근데 개발 서버나 로컬에서는 캐시 설정을 잘안 하고 그 설정 파일을 운영 서버에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이 운영에서는 캐시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개발이나 로컬에서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캐시 설정을 해줬더니 이제 그러한 성능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것들. 여기 로딩 시간이 좀 이렇게 빨라진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 설정 뭐 환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확인됐죠? 이 부분 아까도 봤던 부분인데, 이 리소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캐시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에서는 캐시를 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개발 서버나 로컬에서만 노캐시 하는 거고 운영에서는 다 적용한다. 그러한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크기, 이제 미니파이드 되지 않은 JS에 대해서도 미니파이드 적용하니까 파일 사이즈가 또 줄어든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안성이 더 좋아지죠? 미니파이 하면서 난독화 되니까 이런 것도 보안성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사고, 하나의 사례 전파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JS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WRM만 해도 지금 여기 두 개의 JS를 사용하잖아요. 오버라이드해서. 근데 이 JS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얘도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을 갖고 오는 통신을 어쨌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로딩 시간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통합하는 게 좋아요.
뭐두 개, 세개 정도가 좋기는 한데, 이거를 막 20개, 30개 하게 되면은 모든 화면 할 때마다 20개, 30개씩 계속 받고 있는데, 당연히 성능이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JS를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병합하는 작업을 했었다. 그래서 요청되는 화면은 파일 개수를 좀 줄여서 성능을 좀 나아지게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웹 폰트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웹 폰트를 계속 받는 거예요. 다섯 개를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있고 얘를 받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얘는 내장해가지고 그 폰트를 내장해서 내부 리소스에서 찾게끔 해서 로딩 시간을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개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JS도 마찬가지고 파일 페이지 자체를요 너무 이렇게 분산 처리해가지고 많이 쪼개놓으면은 그것도 요청이 많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을 적용해가지고 로딩 시간 자체를 좀 줄여놨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을 지금 점점 개선을 한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 예시는.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참조를 하시면은 아 내가 시스템 개발할 때다 오픈하고 났는데 뭔가 느린 것 같다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서 뭐 속도 저하 여인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비교해 보시라고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또 하나의 사료가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jQuery 사용을 좀 너무 빈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만 띄었다 하면은 엄청 이제 화면에 메모리가 파바바바박 늘어나고 굉장히 자꾸 브라우저가 죽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메모리 사용량 같은 화면만 열었을 때 지금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과도하게 이 jQuery 캐시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리 누수 코드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jQuery 사용을 이래서 좀 너무 많이 쓰지 말아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jQuery를 빈번하게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jQuery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이 $on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요, 이벤트 제거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쌓여가지고 메모리가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적용을 해놨는데, 오늘 썼으니까 오프를 통해서 이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방법보다는요, 요 온 비포 페이지 언로드라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원하는 DOM 이벤트를 좀 이제 제거하는 방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jQuery로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별도의 함수를 등록해가지고 add event listener를 활용을 한 겁니다. jQuery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냥 자바스크립트인 add event listener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구현을 한 거예요. 같은 기능을. 그리고 나서 remove하는 함수도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필요가 없으면 삭제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개선 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jQuery 썼던 부분들을 이제 걷어내고, 이제 우리가 생성한 요 함수로, 물론 jQuery가 들어가긴 하죠.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한 요 함수에서는 요 add event listener랑 remove event listener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벤트 제거가, 될수 있도록 개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개선을 하고 나서는 같은 화면을 반복적으로 열어도 메모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고사례 전패니까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고 가급적 jQuery를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는 건 이래서 좀 위험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jQuery를 부득이하게 쓴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버전을요. 1점대보다는 2점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웹스퀘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jQuery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면 이러한 문서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게 주로 1점대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2점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 문서 참조적으로 링크 걸어 드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jQuery 이슈들이 있다. 그러니까 2점대를 되도록이면 사용해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디버깅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서를 좀잘 읽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도움말의 여지 마찬가지로 또 나오고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파트 1에 소개해 보면은 여기 W 프레임에서 디버깅 하는 내용들 보실 수 있습니다. 객체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문서들 활용을 하세요. 또 개발 프로세스에 보면은 여기도 디버깅과 관련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피들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피들러를 만약에 설치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들러를 설치해가지고 비교해서 리퀘스트 레스판스를 확인해서 조작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피들러를 반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들러 못 써요. 그런 경우라면은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게이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 열어보시면 요 퍼포먼스 탭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좀 많이 이용들을 하실 텐데, 그게 되면 뭐 웹스퀘어 사이트 하나 열어서요. 개발자 도구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뭐 네트워크 구간이나 소스나 콘솔이나 이런 건 많이 보시면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 설명 나와 있는 대로 보실 수 있고요. 스냅샷 찍어가지고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성능 저하 요인을 찾을 때 활용을 할수 있고 피들러를 못쓸때 이런 것들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메모리도 뭐 마찬가지죠. 이 스냅샷 찍은 거에 대한 메모리 비교하면서 어디서 많이 갖고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소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는 사이트마다 뭐 어떤 피들러와 같은 그런 디버깅 개발 툴을 가져가지 못할 때 그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좀 활용하시라고 이런 것들 비교해서 넣어놓은 부분들입니다. 퍼포먼스 객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실제 돌려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 확인해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소스 오버라이드 하는 기능이에요. 아무래도 피들러로 쓰시다 보면은 이제 소스 오버라이드 하는 게 쉽죠. 이제 고칠 수 있고 뭐 내용 고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크롬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지금 URL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스 오버라이드 하는 기능이 설명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들러를 이용하지 못할 때 이런 기능들 간단하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소스 탭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딴 브라우저는 아마 안될 거예요. 소스 탭 이용해 가지고 여기 오버라이드에서 추가해 가지고 내가 바꿀 위치 뭐 예를 들면 util에 새 폴더로 해서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라는 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 놓으면은 요거 허용하겠습니까?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밑으로 이제 이 소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요 나오는 부분들 이제 여기 밑으로 페이지들이 쭉 나오고 이 안에서 직접 소스를 접근해가지고 고칠 수 있다 이런 설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이거든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간단한 설정에 대해서 설명 나오는 거거든요. 한 1분짜리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아 디버깅 도구가 없을 때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소스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과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금일 교육, 공통개발자 교육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그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공통개발을 하실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잘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어제부터 오늘까지 받으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특별히 없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실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 동안 교육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채팅창으로 전환해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